스타 로드 버라이어티. 저 배리는 누가 타고 있을까? 벤 찾아 산만리에 나선 궁금타 제작진. 먼저 벤을 가장 흔히 볼 수 있다는 강남 일대로 출동. 어렵지 않게 럭셔리 만발 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. 하지만 스타는커녕 벤 쫓아가기도 힘든데. 첫 번째 타깃, 길가에 정차하고 있는 검정색 벤. 일단 벤 가까이 접근하는 데는 성공. 바로 뒤에서 기다려보기로 했다. 잠시 다른 차가 끼어든 사이 벤에 올라타는 묘령의 여인. 혹시 연예인이 맞을까? 뛰었어. 이때 벤 쪽으로 걸어가는 또 한 명의 그녀. 후드티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살짝 보이는 긴 웨이브 머리. 얼굴 좀 보여줘요. 뒷모습만 보인 채 연이어 벤에 올라탄 두 명의 여인들. 과연 그녀들의 정체는? 그녀들이 벤에 탈 때 이들을 지켜보던 목격자가 있었다. 저기 죄송한데 잠깐요. 방금 전에 여기 벤에 타신 여자분 있잖아요. 누구신지 보셨어요? 왜요? 아니 누구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냥. 아 그냥 아무도 아닌데. 응? 스타가 아니다?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무도 아니에요. 못 봤어요. 아, 이대로 성과 없이 떠나야 하는가? 이때 또다시 벤 쪽으로 걸어오는 이 여인을 주목하러. 오, 내렸다. 누구야? 소녀시대의 100만불짜리 미소, 티파니. 초미니 쇼팬츠의 편안한 막시티. 달달한 양갈래 머리의 귀여운 그녀. 한 손엔 짐가방까지 직접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벤젤 그 자체. 그야말로 대박. 신봤다. 궁금타가 만난 첫 번째 벤의 주인공이 바로 소녀시대란 말씀. 신형 모델은 아닌데요. 이 차량도 익스플로러밴입니다. 9인승 후륜구동밴입니다. 차량도 가격대는 한 8천만 원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. 떴다! 소녀시대 밴! 감정 결과는 8천만 원! 여기서 끝나면 아쉽다! 또 한 명의 멤버가 나타났으니 그녀의 정체는 바로 유나 되시겠다! 초절정 릴렉스한 빨간 트레이닝 목도 완벽 소화. 그녀의 S라인만큼은 숨길 수가 없는데 벤 안에 있는 멤버들에게 화사한 미소로 인사하니 나도 저 벤에 오르고 싶어라.